남편도 없고 남편이 어디 가서 살아라는 있으면 좋지만 살아있든 죽었든 내 남편은 아니고 맞아. 남편은 사별을 엄마는 사별을 했단 소리가 나오고 네. 남편이 없어요. 남편자가 없어요. 네. 어? 그랬다고 나오고 엄마 사주팔자 보니까 정말 박보가단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내가 크게 부모의 덕도 없었고 남편 의지하고 살자 하니 그런 남봉꾼이었고 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남봉꾼이 없어.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네. 어? 지도세도 모르게 나가서 어? 나중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 딱 맞아요. 딱 맞지 그럼요. 네. 어? 네. 그랬다고 그래. 어? 그러고 살다 보니 엄마가 집안으로다가 부리가 이렇게 빌고 살아라는 불이에요. 네, 네. 어? 네. 그런 집안이다. 집안에 불던 부리가 분명히 있는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은, 그 부리에 공줄이 끊겨나서 자손이 안 풀리는 격이고, 엄마는 몸으로다 갖다 쳐야 되는 격이고. 네, 저 매년 수술하고 힘들어요. 그쵸? 네. 몸으로다 갖다 치는 격이고,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고 엄마 지금 눈이 안 보이셔요? 형체만. 형체만 보여요? 네. 어? 네. 형체만 보인다는 거는 아예 이게 안 보인다는 거네? 네. 저희 중간에만 이렇게 빨대 같은 구멍 안으로 보는데 색깔이 비슷하면 안 보이고 희거나 검거나. 그 수술도 안 된대? 네. 응? 네. 그죠. 그러니, 몸이라도, 남편 복 없고, 부모 덕 없고 하더라도, 내가 몸이라도 성하면 뭐라도 하잖아. 지금 엄마 꽁꽁 묶여있는 형국이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어. 그쵸? 네. 어찌 보면 산송장 같아. 몸이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내가 시력을 잃어가고 이렇게 있어도,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프단 말이야. 네. 어? 여기저기 다 아파. 그러니 엄마는 노상 원망이야.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그 원망 속에 산다고. 어? 근데 참 엄마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 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나 죽는다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내가 왜 버티고 살아야 되나 죽는다고 그랬을 거야. 근데 엄마가 참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야. 근데 참 자식들이 착해. 맞아. 자식들이. 네. 요즘에 엄마의 자식 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맞아요. 어? 효심이 말도 못해.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울어요. 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 늘 가슴에 그런다고. 어? 그러니 그 자식은 뭔 죄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수발해야 되고 나가 있어도 엄마 걱정. 맞아요. 지금 둘이 같이 사니까. 그죠? 네. 하긴 나가 있어도 엄마 걱정. 앵녀라도 또 가슴 덜컹한 일이 생길까봐. 어?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큰아들도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어? 참 안 됐고 불쌍해요. 어? 용띠랑 돼지띠랑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엄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떨어져 산다는 건 또 누가 그래. 어? 용띠하고 돼지띠하고 떨어져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용띠 돼지띠 부부들은 다 아니, 떨어져 살아야 돼? 아니 아들 인생에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엄마의 아들하고 떨어졌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아들이 엄마하고 떨어진다 하겠어요? 엄마 마음이잖아 그치? 내가 우리 자식한테 자식 앞길에 내가 민폐가 되지 않나 하는 엄마 마음이잖아.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엄마를 떨어뜨려 놓고 마음 편하게 걔가 살겠냐고요. 그죠?
수술이라도 해서 엄마 눈이 났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낫질 않는다고 그래. 맞아요. 낫질 않는다고 그러고. 그쵸? 더 이상 거기서 그냥 엄마의 건강이 그냥 거기서 그걸로 그냥 멈췄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자꾸 다 아프다고 다. 온신이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픈 거 뼈다귀 마디마디가 다 쓰시고 아프고. 뭐를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내 정신만 갖고 버티고 있어 지금 이 엄마는. 아들은 어찌됐던 엄마 옆에서 아들이 지키고 있는다 소리 해요. 그 아들이. 나는 그래. 엄마는 나이가 드셨고 엄마 산전수전 다 겪었어.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이 아픈 건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거야. 엄마를 버리지 못해요. 이 아들이. 네? 작은 아이는 조금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맞아요. 자기 것 딱. 그럼요. 작은 아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식구가 산다 소리를 해요. 맞아요. 혼자 딱. 그쵸? 내가 살아야 어찌게 됐든 내가 버텨야 엄마를 도와주든 형을 도와주든 이래. 그러면 그걸 이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네, 어찌 보면 지금 세대에 맞는 얘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장남 노릇은 지금 톡톡하게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취직을 하고 한다고 그래도 안 돼. 애기가. 네. 어디 취직하고 직장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 애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버티기도 힘들어. 직장을. 애는 착실한데. 네. 그래서 그 끊긴 공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 그게. 조상이 없단 소리 못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집안에 불의가 있는 집안이 그런 공줄이 끊겨 놓으니까 자손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주라고 소리가 안 나와.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안 나와, 엄마. 엄마가 지금, 엄마나 자식을 봤을 때 너무 막막해 있으니,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안 나와. 예를 들어, 지금 엄마가 그렇다고 그걸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노릇도 못 되고. 못 되죠. 못 되잖아요. 네. 못 되고. 예를 들어 진짜 어떤 굿이라도 해서 기적이 있다 그러면 엄마 눈이 번쩍 떠있는 기적이 있으면 내가 하라고 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다 늦었다고. 늦었다고. 늦어서 더 이상 엄마가 좀 안 아프고 몸이 너무 아프지 않고 아들이 어찌게 됐던 사회생활 잘 해나가고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집도 싫고 다 싫다 그래. 집에 있으면 자기 꿈도 잃고 다 잃은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걸 못 견뎌 할 거예요. 나가 사니까 걔는. 나가서 사니까 부대에서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냥 그렇게 지가 해나가고 살 건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큰아들인 거죠. 큰아들이 걱정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상처 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애쓰고 있는 애고 힘든 애예요. 그러니 걔한테 떨어져 살자 뭐 해라 하지 마. 하지 말으라고. 고맙다 소리만 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난 독립하라 그랬는데. 독립하면 엄마 어떻게 하려고. 걔가 독립해서 엄마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걔가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걔가 잘 어디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하하하고 꼴꼴 하고 놀고 걔가 마음 편하겠어요, 엄마?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건강해라. 무탈해라. 고맙다. 엄마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래야 걔가 마음이 편해요.
어? 네. 고맙다. 네. 미안하다. 어? 어. 이렇게 해야지 다른 걸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작은 애는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고 이러지만 큰 아이도 강해요. 큰 아이도 어? 강하게 헤쳐 나갈 거라는 거야. 어? 애가 너무 착해. 어? 너무 착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빚이에요. 내가 살아서 네. 진 빚이 있다 그러면 네. 내가 죽어서라도 그 빚 갚을 테니 내 자손 잘 되게 해주라고.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네. 그쵸? 네. 내가 죽어서라도 갚을 테니 내가 몰라서, 네. 몰라서 내가 이 전생에 네. 내가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 엄마가 네. 지금 다 엄박 다. 네, 맞아요. 다 겪고 있잖아. 그쵸? 네. 네. 그러니 엄마 대해서 끝나고 내 자손은, 내 자식은 좀 잘 살게 해주라고 엄마가. 빌고 사세요, 마음속으로. 네, 네. 어? 마음속으로 빌고. 네. 아들한테 상처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아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죠? 이렇게 엄마도, 정신은 내가 봤을 때 참 강한 사람이니까, 네. 몸 관리 잘 해나가시고, 네, 네. 잘 해나가셔. 그죠? 아, 그래야 아들한테 짐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엄마가 지금 제일 엄마 마음의 무게는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 엄마가 건강하면 아들한테 그만큼 덜 무게감을 느끼게 하고 덜 힘들 거 아니야, 아들이. 그러니 엄마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몸 재활하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비세요. 내 나중에 죽어서 갚을 테니, 네? 네. 더 이상은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엄마 그렇게 비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